그리고 또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내정됐습니다. 자, 지난 27일 퇴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신의 후임자로 검찰 출신이 내정된 것에 대해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감사원처럼 정권의 칼로 쓰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은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동의하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이제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은 자리에 가는 것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검사가 여러 자리에 가는 게 문제가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검사는 수사나 아니면 법무 행정이나 교정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직책에 검사 출신들이 가시는 것은 국민적 관점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그걸 넘어서서 김홍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이 예전에 그 대선 앞두고서 BBK 관련해 다스 소유 누구 거냐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이 한번 됐잖아요. 예. 그때는 뭐라고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혐의 없다고. 그래서 대선 며칠 앞두고서 그 발표하는 바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 뒤에 또 이분을 처분하신 분들 그러니까 수사에서 그게 지금 이제 현 대통령이 주의하는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때 왜 제대로 수사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주요 직책을 맡으셨어요. 그러면 물론 뭐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일부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최근에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자금책으로 수사를 받던 조우영 이 사람의 변론을 몰래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어요. 이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언론들이나 아니면 이제 야당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는 이 의혹에 들여다볼 거로 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문제가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국민 권익을 잘 변호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감사 관련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좋은 석 컴퓨터에 열람과 반려 두 가지 버튼이 있죠. 제가 보통 이 버튼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그분이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현희 건과 관련해서 열람을 했습니까? 그거는 뭐 수차 열람했고요. 제가 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전현희 건에 대해서 열람을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열람 수차례 엄청 하셨고요. 사실관계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하고 기망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자정부에 있는 모니터상에서 열람을 했냐는 거예요. 말돌리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뭐예요?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기계적으로 그냥 누르면 되는 시인데 당군을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습니다. 조은석 의원이 1965년생입니다. 무슨 당군 기자들까지 대기하고 있습니까? 네, 박상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도 저거 보시면서 여기 위원님들이 좀 실소를 금치 못하는데 저거는 저 실황으로 보면서 단군이 여러 번 나와서 제가 나중에 저 리뷰해 보면서 단군을 세 봤어요. 네. 단군이 다섯 번이나 나와요. 네. 그러니까 급기야 이제 1963년생인 김의겸 의원이 조인석 의원 65년생인데 단군이 뭐 단기 2000년이 넘은 사람인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어찌 보면 초등학생 수준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도요. 그 예냐 아니냐로만 받느냐 안 받느냐를 현역 국회의원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좀 말을 겉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본인도 질문하는 사람도 좀 짜증을 내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아니 내가 답변을 했는데 왜 엉뚱하게 다른 걸 물어보니 이게 서로 동문서답하는 그런 질문이 오가는 건데 네. 실체는 이겁니다.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위원의 열람 승인이 없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종 감사 보고서를 결재했느냐는 부분을 김의겸 의원이 파고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서면으로는 이렇게 내가 옆에서 보니까 하는 걸 봤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계속 유병호 사무총장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짜증스러운 질문이 가고 수준 이하의 답변이 오가는 그런 공방전이 돼서 사실 그 저걸 또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했거나 나중에 뉴스로 보신 분들은 아, 좀 우리 국회의 모습이 저래서 되겠느냐 언어의 품격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공방이 아니었나 사실관계는 결국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유 사무총장이 최재 감사원장에게 쪽지를 전달한 것도 논란이 됐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아마 쪽지를 전달한 게 사진에 찍혔어요. 언론사 네. 사진에 찍혔는데 내용이 보면 녹취록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녹취록 관련해서 기술적으로도 프라이버시 업무 기밀 등은 보호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요 두 가지거든요. 보시는 네.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재 감사원장에게 보는 메모인데 그 뭐 해석이 두 가지로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답변의 내용들에 대해 전달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장이 답변하는데 보충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달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보고 감사원장이 파악 못한 부분을 파악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건 좀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감사원의 실제 권력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답변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답변의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보호하기 곤란하니까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 하면 뭔가 좀 지시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감사원의 어떤 위계관계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있는 분들이 뭐 원장이든 장관이 이런 분한테 메모를 전달할 때는 답변 내용에 필요한 부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뭐 명령은 아니겠지만 지시에 가까운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좀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